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하는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해서요.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자료 준비해 왔고요. 일단은 방송 차트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어제하고 오늘이 현지 시간 미국에서요. FOMC라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금융통화위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위원들이 FOMC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틀간 열리는데 현지 시간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맞추는 날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그 밤 새벽쯤, 근데 내일이 되겠죠, 그죠? 날짜는 내일이 되는데, 새벽쯤 뭐 결정이 날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거는 0.75%포인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요, 기준금리가 이제 하방, 상방 같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하방 3%에서요, 상방 3.25%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러면, 또 역전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죠? 우리나라가 역전이 되면 이제 또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도요, 또 재빠르게 또 움직일 겁니다. 좀 안타까운 건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면 이제 우리도 올려야 돼요. 그럼 좀 여러 가지 좀 힘들죠,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봅니다. 시장 예상치는 0.75%포인트고요. 그렇게 이제 오늘 그 결정이 나면 뭐 주가에는 뭐 커다란 영향은 없어요. 어차피 차트에 반영이 됐고, 모든 이제 시장의 이제 예상치는 0.75%포인트인데 거의 한 85%가 그래요. 그런데 약 한 15% 정도는 1%포인트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0.5%포인트를 올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뭐 그건 호재겠죠. 그런데 0.75%포인트가 오르면요, 그냥 당연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시고요. 그 예를 들어서 1%포인트가 오르면요, 그건 이제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또 악재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현재 뭐 어떻게 올리든 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죠? 앞으로, 이제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 2023년도에 어떤 청사진을 그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뭐 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산적된 문제를 미국의 파월 의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어떤 매파적, 즉,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는데, 비둘기파는 좀 온화적인 거고요. 매파는 좀 강한 거죠.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을 어떻게 오늘 이어갈 것이냐. 이제 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의 이제 주목은요, 바로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왜 이 상황까지 왔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죠. 팬데믹이었죠.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라는 게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으니,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뭐 금융위기는 아니죠. 어쨌든 저 2019년도에서 이제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바로 우한 폐렴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명명되면서 어쨌든 그게 뭐 자연적으로 발생했는지 인위적으로 발생했는지는 뭐 아직까지도 뭐 중국에서는 뭐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이제 전 세계인들이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뭐 지역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역이라든가 뭐 공장 다 폐쇄하고 문 닫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여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일 새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달 16일입니다. 다음 달 16일이, 10월 16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확정되는 그 날이죠. 물론 이제 중국은 이제, 10년입니다, 임기가. 시진핑 주석의 이제 그 10년하고 또 10년 더 있죠. 그러고 이제 3연임. 즉, 10년을 더 할 거냐 말 거냐는요. 말 거냐는 이제 다음 달 16일 날 결정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중국은 지금도 이제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에서 뭐 두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아파트를 그냥 현관문을 봉쇄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에 한 200여 명이 이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한 2천여 명이 사는 그 지역을 아주 동네를 그 지역을 그냥 봉쇄시켜 버리는 거죠.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올 수도 없이 시키는 거죠. 자, 중국은요, 공장입니다. 세계 어떤 뭐 OEM이 됐든 파운드리가 됐든 모든 전 세계 모든 그죠? 어저께 저 포드 같은 경우에도요. 예, 어떤 부품 조달이 좀 원활하지 않고 또 부품값이 또 올라서 뭐 어제 뭐 급락을 했습니다만 비단 그쪽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자체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반제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자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부품 조달이나 그런 반제품 제품이 조달이 안 되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끝날 것이냐는요. 내년 10월 16일 날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을 할 때요. 저는 제로나 코로나 정책 안 합니다. 앞으로 10년하고 계속 종신으로 갈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자, 그렇게 보고요. 자, 한 가지 짚어갈 거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미국의 이제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나 아니면 저 유럽 그 축구, 예, 유럽 리그 같은 걸 보면요. 관중들이 마스크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우리 야구 경기장에서 씁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를 이제 좀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가 지금 소설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봄쯤에는 대한민국도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겠다라고 하면 코로나 종식이 되는 거죠. 자, 어제 그제 그 여러분들 저 TV에서 생중계로 보셨겠습니다만 영국의 여왕 장례식장에서 보니까요. 그 교회인데요. 뭐 따닥따닥 그 인사들이 전 세계 어떤 정상들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스크를 그 친구들은 안 썼다는 거죠. 그죠? 그걸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전에 그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요. 새벽은 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그 야당 시절 그러니까 야당 탄압 막 많이 하던 그런 그 서슬퍼른 어떤 군부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개인 저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작년 7월을 고점으로 해서요. 지금 뭐 최소 30에서 뭐 최대한 50%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 있죠. 물론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힘을 내 봅시다. 힘을 내 보시고 어쨌든 또 새벽이 오겠죠. 네, 그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멋진 말이죠, 그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하여튼 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종목을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 그런 이야기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하단에 여러분들 지금 자막 나오는데 전업 투자자를 위한 특별 강연회가요. 또 다음 주겠죠. 10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10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아마 이번 강의는요. 아마 신청자 중에서는요. 아마 제주도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자, 어쨌든 저 선착순 10분이니까요. 자리 몇 좌석 예, 좀 남아있으니까 예, 많이들 오셔서 한번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하여튼 차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이들리온. 예, 저는 이들리온의 성명석 소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정규장은요. 여기 보시면 9시부터 3시 20분이 되겠고요. 자,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및 유가 일반 종목 코스피 200을 뺀 나머지 종목 6%라고 여기다 제가 기입을 했는데 요거는요. 뭘 뜻하냐면요. 동적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VIE 발동이라고 하는 10%가 아니라 2014년 9월 1일 날 시행이 됐던 코스피 200은 3%,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을 제외한 일반 코스피 종목 6%가 오르게 되면은 2분간 거래 정지 단일가 매매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6월 15일 날은 상한가 제한폭이
30%로 15에서 올렸다 그 말씀 드렸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VI 발동이라고 하는 정적 변동성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을 뺀 나머지 코스피 730개 종목과 그 다음에 코스닥 거의 한 1500개 합쳐서 합이 2200, 한 3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하는데 이 종목 중에서 내가 늘 얘기했지만 예,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종목은 일단 예, 덮어놓으시고 이 중에서 알토란 아주 제대로 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바뀌겠죠. 장부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3%의 오버슈팅과 6%의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3714에 대한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9년이었습니다. 12월 정확하게 23일 저는 이 자리 여러분들과 이 증권 방송계에 나타나면서 예, 횟수로 14년 차인데요. 예, 처음에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3714-2856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요. 어떤 거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워즈 포인트란 종목. 예, 그래요. 저쪽에 지금요.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으로요. 예. 자, 왼쪽. 좌측 상단에 보면요. 한국경제TV라고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자, 제가 어느 시점에는 저 종목을 좀 삭제를 할 겁니다. 예, 삭제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요. 메모를 좀 하십시오. 제가 이제 종목들을요. 하나하나 이제 왼쪽 상단에 띄워놓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체크하셔서 재무제표 보시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 보시고 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리고 뭐 본다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 유보율 그리고 BPS, PBR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예, 어디까지 목표가를 선정해야 될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요. 성향이 예, 없다라고 그랬죠. 예, 네 성향이 어떻게 되냐. 나는 단기 투자자다. 나는 중기다. 나는 장기다가 아니고 나는 처음에 그죠?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가면 나는 오늘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한 일주일 있다 가면 스윙이고요. 두 달 있다 그 종목 두 달 있다가 종목이 가면요. 그냥 중기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갔다 그러면 장기 투자자죠. 그죠? 지금처럼 여러분들 작년 7월 달을 고점으로 쭉 떨어져서 지금 9월 달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보실게요. 자, 한국경제TV 밑에 하단에 보면요. 9월 2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 성소장의 스타워즈 포인트 자막은 내려가면서요. 밑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날짜 확인할게요. 9월 21일이 되겠고요. 예, 9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란 종목이, 한국경제TV란 종목이 아침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가 여기, 예, 지금 점을 찍어 놨습니다. 예, 체크를 했고요. 이 부분도 체크를 했습니다. 즉, 이쪽 부분하고요. 이쪽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 녹색 화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손바닥으로 가린 여기까지 캔들이 올라오면 올라올 때 밑에 녹색 이 화살표가 없다가 발생하면서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매수 신호 발생. 즉 이 자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동적 변동성이라고 하는 예, 3%의 오버슈팅 3.5를 날린 거고요. 이 자리는요, 이 자리는 6% 코스닥 및 코스피 200을 제외한 코스피 유가증권, 코스피 200을 제외한 일반 유가증권의 6%의 오버슈팅은 7%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표시한 겁니다.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한국경제TV가 오늘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뭘 그랬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을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은요. 어떤 이제 그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서 예, 개인이 됐든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서로 매수 매도를 하는 시장이거든요. 예, 서로 사고 팔고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죠. 그죠?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매를 하는데 돈을 잃고요. 불특정 다수가 하는데
어떻게 외인과 기관은 잃지 않고 계속 따는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그래서 나는 왜 개인이다 얘기했고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요. 일단은 타이틀을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바꿨어요? 그래요. 나는 외계인이 아니고 뭐다? 스타워즈 포인트로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예, 눈여겨보시고 이후에 이 지금 캔들에요. 야, 색상, 즉 영역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을요. 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훤히 보이시죠? 이 노란색 선이 이쪽에서 진행하다가요. 바로 꺾어 들어가는 이 부분, 요게 바로 오버슈팅이죠. 즉 동적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없다가 휙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하면 매수를 하기 전에 이 한국경제TV의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대주주 지분 보시고요. 안정성 지표, 즉 뭐 본다고 그랬어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부채비율 150% 이하의 유불 1000% BPS 계산하고요. 그리고 주봉 보는 방법 아시죠? 주봉에 예, 직전 2022년을 기준으로 이 친구부터 계산해서 2022년, 2021년, 2020년 3년치에 일단은 고점 부분의 종가를 계산해서 그걸 시가로, 우리는 시가로 계산했을 때에 우리는 목표가는 반드시 그 자리가 목표가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거의 14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천만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매수를 하는 거죠.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셨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을 하나하나 이제 옮겨봐요. 자, 매수를 했더니요. 예, 매수를 했더니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흔들어 대고요. 또 시작했다가, 그죠? 예, 시작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출렁출렁 거리죠. 한국경제TV. 그래요. 어쨌든요,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한국경제TV 일봉을 보시면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최근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되게 흔들어 대면서 주가가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 위치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흔들어 대면요. 즉, 이 선, 즉, 예, 오버슈팅, 3% 동적 변동성 오버슈팅한 그 자리에서 발생을 해서 가는 듯 하더니, 여기서 되게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쓸게요.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올라갈 거냐 말 거냐는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세력, 예, 세력이라고 그래요. 예, 자, 시가는 개인이 만들고 종가는 세력이 만든다. 그런 회계망칙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시가도 그들이 만들고 종가도 그들이 만들고요. 우리는 어디에 당하는 거예요? 바로 꼬리에 당하는 거예요.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당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음봉을요. 우리는 시고저종이라고 그럽니다.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식은 첫 번째 시고저종입니다. 두 번째 저점 매수, 고점 매도입니다. 그런 3714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예,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그래서 주식을 진짜 제일 잘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분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출신 분들이 주식은 진짜 잘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은요. 군대 생활에서 뭐 했어요? 귀신만 잡았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 자, 타이틀을 한번 바꿔볼까요? 귀신 잡는 해병대.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양봉 하나 찍고요. 이내, 이건 뭐죠? 여러분들, 이 자리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예, VI 발동이라고 하는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로부터 여기가 10%에 도달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와 얘는 무슨 차이냐면요. 오버슈팅을 한 겁니다. 3.5%. 얘도 오버슈팅, 얘도 오버슈팅. 자, 요렇게 해서 발생해서요. 요렇게 발생했단 말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가셨어요. 이게 날짜가
오늘이라니까. 오늘이 예, 9월 21일 예,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매도를 해도 되죠. 물론 여기에 매수 사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막 이렇게 빠져대면요.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추점 찍고 매, 예, 추가 매수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면요. 이것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리고 즉, 이게 1, 그리고 이게 2입니다. 그래서 3.5를 두 번 오버슈팅 할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딱 어떤 별들이 어떤 신호가 스타워즈 포인트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안에서 편하게 매도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국경제TV를 재무제표를 보시고 PPS를 보시고 주봉을 보시면 저 친구의 목표가는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선까지 우리는 이렇게 이 친구들이 분봉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우리는 똑같이 따라갔다가 똑같이 나오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자, 일단은 그죠? 예. 정적 변동성, 즉 보야이 발동 이후에 2분간 거래 정지 단일가 매매에서 갑자기 붕 떠버리죠? 붕 떴어요. 어쩌면 좋아, 그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분봉 캔들 하나 나오면서 다이아몬드 뜹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뜨면서 바로 이 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죠? 바로 스타워즈 포인트. 이건 뭐요? UFO입니다. UFO. UFO 뜨면요.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예, 매도하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요. 우리는 예, 수익 실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수익 실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고요, 안 갈 수도 있죠. 자, 여기서부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 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 안 가고 밑으로 떨어지든지. 자, 1번과 2번 뭘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기분이 좋아. 근데 내가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더 가. 그러면 아, 이거 파는 게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바로 이 점선은요. 바로 14%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요. 이게 7이고요. 10 빼고 14, 3, 7, 1, 4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서 매도한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밑에 보시면 9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요. 밑에 성소장의 스타워즈 포인트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선명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고맙습니다. 여기 9월 21일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여러분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주가가요. 좋든 나쁘든 예. 주가가요. 예. 좋지 않더라도요. 가는 종목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요. 예. 되게 좋아요. 뭐 코스피 코스닥 막 한 1, 2%씩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또 안 가는 종목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건요. 그냥 이와 같은 매매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내가 1% 수익이 나든 2% 수익이 나든 3% 수익이 나든 여러분들 하여튼 여기서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실제적으로 퍼센트는요. 12%인데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12%까지 갔으면 엄청나게 수익 났겠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차트를 만드는 세력과 우리는 똑같이 동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예,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데일리TV도요, 곧 이어서 뭐 상장을 하겠죠. 저도 이데일리TV 예,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예, 방송을 하는 날을 좀 머지않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땡큐.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부분에 동시에 나타난 게 뭐냐면요. 바로 고동색 화살표로 가는 5R 밴드의 약자는 오렌지입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5R 밴드라고 그랬습니다. 5R 밴드. 예, 5R 밴드에 이게 이제 예, 과열 구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면 하늘이 무너져도 여기서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같이 겹치는 겁니다. 어떻게 겹치느냐? 이렇게 됐던 친구가 이렇게 겹쳤더라는 거. 이 친구가 이 친구 겹쳤더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매도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요. 9월 21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지금 예,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 예,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는 예, 이델리 TV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소장입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 갑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기 자
9월 20일. 자, 이거 하나 갑시다. 샵 377에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는 유료 100원입니다. 예, 그래서 노란 톡이나 아니면 이제 QR코드를 찍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캔 후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제가 이제 가끔요. 그죠? 예, 저번 주에도 이제 방송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예, CPI 때문에 주가가 막 엄청 빠지고 할 때 정말 패닉 상태에서 무료 공개 방송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할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저게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아마 이제 성수장에 나타났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문자가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놓으시면요 뭐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과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식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네가 하는 거라고요. 본인이.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자, 저 채널 내리고요. 자, 밑에 하단에 보면요. 9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9월 20일은요. 어제가 되겠습니다. 9월 20일 어제. 자, 9월 20일. 자, 화면 크게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이것도 갑니다. 밑에 하단에 9월 20일은요. 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있어요. 이것도 한국경제TV예요. 자, 한국경제TV인데, 자, 한국경제TV인데 이것도 똑같죠, 그죠? 이 자리, 자,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자, 예, 닥터피시, 자, 이게 없다가요, 여기까지 오면 싹 사라지면서, 자, 여기까지 오면요, 이게 없다가 갑자기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요,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습을 잘 보시고요. 이 모습을 잘 보시고, 자, 이거는요, 오늘 9월, 어제 9월 20일입니다. 살아가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앞서 오늘 한국경제TV를 아침에 같이 따라가서 12%라고 하는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그 지점에서 잠깐 뭐 3%가 됐던 0.5%가 됐던 내가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거꾸로 돌려볼게요. 자, 거꾸로 돌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오늘입니다. 이거는 오늘 한국경제TV가 오늘 화면입니다. 오늘 보셨죠? 이렇게 신호 나오고 음봉 두 개 기억하세요. 음봉 두 개 이후에 주가 급등, 음봉 두 개. 그러니까 얘네들이 습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습성 분석. 예, 습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습성 분석. 예, 습성 분석을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이 세력들의 성질머리 이런 거예요. 습성 분석을 해석하면 문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자, 보면 이거는요. 오늘이고요. 어제는 어땠는지 이제 갑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죠? 여기까지. 이건 어제예요. 어제. 한국경제TV 관계된 어떤 세력 여러분들. 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당신네들. 자, 보세요. 없다가 이 점, 이 자리가 발생하면 매수 신호 발생하면서 바로 우리는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똑같아요. 시작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쭉 빠져서, 그죠? 이런 식으로 흔들어 댑니다.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색으로 갈까요? 자,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했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끝난 거고요. 얘도 시작해서 살짝 올리는 척 하다가 바로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죠? 여기가 시가고 종가고 시가고 종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면 얘는, 요렇게 이제 신호 나오고서 어떻게 했냐면요. 막 흔들어 댄 거예요. 예, 주식은요. 예? 예. 주식은 1, 시고 저종이라는 거예요. 시고 저종. 즉, 무슨 얘기냐면, 시작에서 올라가, 자, 시고, 시작에서, 자, 여기 시, 시작에서 쭉 내리죠. 그죠? 시고, 얘는 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종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고 저종. 주식은 뭐다? 시고 저종이에요. 물론, 시작에서 바로 올라가면 기분 좋겠죠. 그런데,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흔들어대고 밑으로 빠지면요. 추가 매수라는 건요. 비중이 점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매는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매도는요. 그냥 분할 매수했던 그 종목을 한꺼번에 던지는 거죠. 예, 그거를 문학적으로
패대기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시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VI 발동이 됩니다. 예, VI 발동이 되면서 10%가 올라가죠. 자, 이쯤에 이 종목을 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만큼 빠졌으면 추가 매수를 했겠죠. 추가로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거리랑 크고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거 정말 깊은 거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그죠? 아, 여기까지 좋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이 나오냐. 똑같아요. 이와 같이, 예, 별 뜨고요. 이렇게 고동색, 예, 바로 화살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로 따지면요. 놀랍게도 15%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놨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요. 자, 여기 이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매수하고, 알아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한국경제TV라고 하는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5년 전, 6년 전과 지금 현재와 좀 현격하게 좀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하여튼 이 종목은요, 이랬더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주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종목이 두 개가 있죠. 바로 제주은행과 바로 푸른저축은행이죠. 그죠? 그와 같은 겁니다. 정말 장이 악장이고요. 다 빠져서, 그죠? 전체적인 2,000개 종목에서 1,800, 1,900개가 빠지는데, 유독히 그냥, 그죠? 하나씩 툭툭, 예, 두더지처럼 튀어 올라오는 종목이 있더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이 많더라도, 동전주라든가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종목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한국경제TV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주선 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종목은 어제 한국경제TV였습니다. 자, 스타워즈 포인트. 자,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9월 20일 어제입니다. 어제 이쪽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태경 BK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태경 BK를 여러분들은 이 방송 어제, 예, 어제 20일 태경 BK라는 종목을 보는데요. 자, 놀랍죠, 그죠? 여기서 잘 보시면요.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냥 쭉 떨어진 겁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 얘도요. 예, 종가가 음봉으로 떨어지면요. 막대 그래프 거래량도요.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여러분들 캔들을 볼 때 이 음봉을요.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되게 보시거든요. 파란색으로 보시고 이건 이제 빨강색으로 보시잖아요. 저는 이 파란색은요. 일단 아무래도 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검정색이나 진한 회색으로 표시한다라는 거. 이게 조금 그나마 마음에 좀 안정감을 줘요. 그나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태경 BK를 어제 움직였던 세력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놀랄 거 없어요. 그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 그려왔어요. 자, 이렇게 생겼었던 거요. 자, 여기 시작해가지고, 시작해서 제가 색을 그래요. 자, 확실한 강의를 해서 시작을 해서 이만큼 올라갔던 겁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띵 하고 이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어떻게 매수해버려. 예, 매수 이렇게 신호가 나왔던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 신호 나와서 매수를 했더니 이렇게 여기까지 빠졌으면 뭐하라고요? 예, 추가 매수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태경 BK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 회사 괜찮아요. 그죠? 일단은 장부는 잘 만들어 놨고요. 하여튼 주가를 올리는데 큰 문제는 없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년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했었죠. 그죠? 이런 종목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됐던 종목이, 자, 보면요. 앞서 그 캔들이 이 캔들이죠. 그러고 나서요. 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만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조금씩, 예, 밑둥지 음봉 이쯤 어쩜 밑꼬리 이쪽에서요, 예, 좀 매수를 했더니 500만 원이 약 한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싸 그러고 탁 2천만 원 푹
자, 이렇게 집중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이후에, 예, 이 이후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실까요? 이렇게 장대양봉 하나 또, 그죠? 하나, 예, 올려놓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장대양봉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아, 누군가 보는 거예요. CCTV로 보고 있다가, 이쯤 됐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캔들을 만들어버리죠. 그죠? 이와 같은 캔들을 만들어버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서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자, 이쪽에 내가 지금 하단에 선을 그어놓고 상단 중심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녹색 선 보이시죠? 여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호 나와서 매수를 했더니 쭉 빠져서 아리랑 치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언제가, 그렇죠. 언제 가요? 얘들이 알아서 가겠죠. 얘들이 가면 그냥 따라가고요. 얘들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얘들이 뛰기 시작하면 나도 뛰는 거고, 얘도 이 친구들이 날면 나도 날고, 이 친구들이 끝나고 파하고 보따리 싸서 집에 가면 나도 집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얘기하죠. 없으면 간 줄 알아, 떠날 때는 말 없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단 보세요. 여기, 그리고 상단, 여기, 그리고 중심에다 선을 거는 거예요. 그럼 중심에 선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평균 매수가는요, 이 지점에서 여기 3분의 1 지점이 사실 평균 매수가가 되겠죠.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 전에 2분의 1, 3분의 1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실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7% 정도 되는 겁니다. 이 평균치.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가 계속 내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내려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꽤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검정선이 0%고요. 여기가 3.5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7%입니다. 그리고 윗골이 달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시가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시가요. 시가 시작가라고요.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그림을 표현한 거는 여기까지 7%거든. 7%. 화면 보세요. 자, 거래량 보이세요? 여기서 거래량 있어, 맞아. 이렇게 해놓고서, 자, 이 개인들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고서 갑자기 거래량 동반되면서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화면 표시되고, 그리고 한번 눌렸다가 이내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여기가 10%라고 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VI 발동을 이 친구가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VI 발동. 오케이. 여기까지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이게 1. 오버슈팅 했던 자리. 2. 오버슈팅 했던 자리.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너 어디까지 갈 껴? 그죠. 그런 장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요. 자,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날도요,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요, 9월 20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표시할게요. 9월 20일은요,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바로 IMBC라는 종목입니다. IMBC. 좀 특별해요. 그래요. IMBC. 좋아요. 자, IMBC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도요, 여기서 일단은 예,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언제? 어제 신호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녹색 화살표 발생을 했고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자, 그 이후에 얘도 엄청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가 1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VI 발동. 10% 이렇게 예,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퍼센트로 계산했더니 한 4% 정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는 퍼센트를 계산했더니 약 한 7% 정도 되더라. 오케이. 자, 오버슈팅이에요. 자, 일단은 점오입니다. 예, 얘도 점오고요. 얘도 점오입니다. 점오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게임 오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1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친구 IMBC가 여기서 발생해서 흔들어서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파는데 이게 나온다라면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이 연사 강력하게
두순도로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하나 공지 하나 더 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전업 투자자를 위한 전업입니다. 그러니까 간절, 간절하다는 표시는요,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하다는 거죠.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정말, 정말 죽겠다,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여기다 신청하시고, 본업이 있고 그냥 뭐 장난삼아서 부업으로 주식하는데요, 뭐 이런 분들은요, 예, 여기 신청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는 이거라도 해서 소일거리를 해서 목숨 걸고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하단에 나오죠. 전업투자를 위한 특별 강연회, 예, 10월 1일, 예, 그렇죠.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죠. 오후 2시 정확하게 10분만 제 사무실에서,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신 종목은요, IMBC가 되겠습니다. IMBC가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주가는요, 이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일단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거리랑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새롭게 이제 변했죠. 나는 왜 개인이 아니고, 예, 스타워즈 포인트로 여러분들 강의가 바뀌었다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성 소장의, 예, 스타워즈 게임 포인트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 보실게요. 자, 이쪽에 보면요, 예, 뭐라고 써 있어요? 예, 9월 20일은요,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요, 저번 주 목요일부터 자료를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목요일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예, 제 강의는 약 2시간 반 정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질리지 않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벌써 이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자, 이 종목은요,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금강철강을 움직이는 세력 여러분들한테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일해 주시면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물을 빼볼게요. 여기 이 자리가 바로 3.5 자리고요. 이 자리가 바로 7%입니다. 어디로부터? 여기를 우리는 시작가라고 그러죠. 시작, 그러니까 즉 시가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0%로부터 3.57, 그러니까 여기서 캔들을 그리면요,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0, 그렇죠. 이게 7, 이게 3.5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요, 3.5가 아니라 3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배수니까 14% 되는 거죠. 3714 매매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마워 금강철강. 어쨌든 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바로 올라가든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든, 올라가면 고맙죠. 떨어지면 더 고맙죠. 왜? 저는 추가 매수, 즉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요, 캔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보시고요.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바로 요 14% 점선 고동색 이 위치가 도달하면서 이렇게 별이 뜨면서 우주선 바로 LED조 2054 UFO 발생하면 일단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이 자리를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고 이 자리를 그냥 가볍게 떠나는데,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의 퍼센트를 계산했더니 놀랍게도 7%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까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건 여러분들 볼 때는 야 죽인다 좋다 끝내준다라고 했지만, 실제 내가 어떤 이 매매함에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너무 급등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처음에 내가 추가 매수할 구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으로 볼 때는, 그죠? 비중 자체로 볼 때는, 그렇죠?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별 뜨고 이와 같은 그림 나오고, 1, 2, 이 녹색 화살표는 바로 이 친구들이
가서는 안 될 38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즉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을 매도를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있어요. 영업이익. 예, 영업이익이라고 있는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판관비라고 합니다.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관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되게 70%란 말이에요. 70%. 70%인데 이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뭐 실제 월급도 못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게 부채 비율이란 말입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이 150% 반드시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150% 이하. 그 다음에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유보율. 예, 유보율. 예, 유보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에 이제 예, 경제부총리계 뭐 기획재정부 장관 그분이 어떤 말씀 드렸냐면 기업대 유보율들, 기업들 유보율 많으니까 근로자들 임금 올려줘 그러는데 이거는 저 공장 관리부 사무실에 여직원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까지 합친 거예요. 자, 이거는요. 1000% 이상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반드시 대주주 지분이 대주주 지분 대주주 지분이 몇 퍼센트? 20% 이하짜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안정성 지표 들어가서 재무제표 클릭해서 스크롤바를 살짝 내리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그게 많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종목을 체크한 다음에 지금 보셨듯이 캔들이 발생하면서 3.5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이게 0% 그리고 7% 그리고 오후에 10% 그리고 점점점점점점 그리고 제가 14% 표시했고요. 역삼각형 화살표와 그다음에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죠. 예, 밑으로 또 역화살표로 고동색 화살표 표시를 해놨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캔들들이 캔들이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이런 표시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 화면을 여러분들 계속 저와 함께 예, 강의를 듣고 또 오늘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바로 LED조 2054 스타워즈 포인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 종목, 자, 이거는요, 9월 15일이 언제냐면요, 저번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파인 디지털이라는 종목인데요, 똑같아요. 이후에 이렇게 신호 나왔고요.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LED죠. 그 다음에 라노스는, 라노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요, 여기서 발생을 했고요. 발생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예, 화면 보이실 겁니다. 7%고요. 그 다음 또, 자, 리노스입니다. 리노스. 예, 라노스가 아니라 리노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그린 케미칼이란 종목인데요. 얘도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발생했고, 그리고 이내 이 신호 나와서 매도를 했는데, 퍼센트는 몇 퍼센트? 7%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박살이 나더라. 자, 마지막 종목, 진짜 마지막 종목. 인그로드 랩이란 종목인데요. 얘도 똑같습니다. 목요일. 자, 지난 목요일부터요.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담아서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반드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은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그래요. 자, 어쨌든 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예, 이번 한 주 또 매매한 거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꼼꼼하게 예, 준비해서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자, 남은 시간 고운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